남도에 가볼 만한 섬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고흥 소록도를 준비했습니다. 과거 절망의 땅에서 이제는 힐링의 섬으로 거듭난 소록도를 박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섬 소록도. 섬에 들어서자 빼어난 조경을 자랑하는 중앙공원이 나타납니다. 지난 1936년부터 3년 동안 조성된 공원에는 한센인 18만 명의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감금실과 검시실로 사용된 붉은 벽돌 건물은 문화재로 등록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또 어우러져가지고 자연 경관도 예쁘고 역사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문을 연 한센병 박물관은 지난 100년 한센인들의 질곡진 삶과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언덕에 스페인풍 건축 양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해 유명해진 소록도 성당입니다. 이곳 소록도 성당에서는 다도의 아름다운 절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숲과 고운 모래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해수욕장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입니다. 소록도는 많이 개발되지 않는 곳이고 있는 그대로 지켰던 아름다운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힐링하고 갈 수도 있고 행복해 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센인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소록도가 남해안 대표 힐링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